어느새 또 계절이 바뀌네요. 찬바람을 맞으니 뜨거운 국밥 생각이 납니다. 국밥은요, 지역에 따라 즐겨 먹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죠. 서울의 설렁탕, 전라도의 곰탕이 있다면은 경상도엔 돼지국밥이 있습니다. 돼지국밥인데요,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만들어진 배경이나 또 한참 먹기 시작한 그 시절의 이야기, 남다른 사연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궁금증이 납니다.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즐겨 먹는 돼지국밥. 돼지국밥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흘러왔을까요? 오늘은요,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KBS